아야카상이요. 전 어제 자기 전에 이 노래 들었어요. 언니 목소리 들으면 뭔가 하늘 위에 있는 기분이 돼요. 뿅뿅. 뿅뿅. 우리 일본인이에요. 후쿠시마 아야카상. 감사합니다. 아리가또. 아, 그리고 김유진 씨가요. 그 콜라 CF에 나오는 흰고미어라고. 아, 아직까지 저 이미지 추측이 계속 되는군요. 기타도 쳤는데. 역시 슈키라 대단합니다. 네, 아, 네. 근데 진짜 기타도 잘 치시고 거만도 잘 치시고 그랬네요. 아유, 감사해요. 두 개 다. 저희 팀에도 네. 악기 잘 다루는 김재흥이 있거든요. 아, 정말. 네. 베이스 네, 보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. 아, 그 친구가요? 네. 어쩌라고요? 아, 같은 학교예요, 다? 네, 네, 같은 아, 학교예요. 친해요? 어떻게? 그분은 얼마 전에 또 작업실에서 네. 뵀어요, 저희 아, 작업실에. 정말. 네, 뭐 일하러 녹음하시러 오셨다가. 예, 했는데. 상부상조 하니까. 예, 근데 그렇게 존댓말을 하시면서 선을 긋더라고요. 동갑인데, 동갑. 네. 아. 강미림 씨가요, 언니들 진짜 실력이 A급이에요. 짱짱! 짱짱. 그룹 이름, 그 J래빗에서 A래빗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? 그러면 저희가 성을 아해선 아다운으로. 아, 성 때문에 한 거죠? 네. 정 씨라서. 네네네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A급이라고. 감사합니다. 네. 참 좋네요. 굿나잇하세요, 여러분. 물방울이 또르르 흐르는 것처럼 목소리가 맑아요. 하셨어요, 황희연 씨. 감사합니다. 야, 오늘 진짜 어떤 분이 음색 깡패네. 김다재 씨가. 진짜 음색 깡패 특집이네요. 하셨어요. 아우, 또 음색들이 다들 범키 씨, 또 태연 씨. 아, 제레빗 너무 좋네요.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. 그래, 이런 또 리액션이 나와줘야지. 또 끝났다고, 아유, 그래요. 다우씨 잘하네. 그래, 2013 저희가 여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었어요. 아, 오늘 일요일 밤 생방송으로 함께 했는데, 네 분 어떠셨나요? 또 이렇게. 네, 오랜만에 너무, 와가지고 네. 또 네, 너무 또 반가운 얼굴들도 만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. 네, 네. 저희가 밤에 좀 약한데 아유, 너무 잘 그래도 있어요. 슈키라만큼은 이 시간에 오면은 참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듣는 편안해요? 여러분들은 저는 좀 불편해요. 네,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 오랜만이어서 네, 잘 주무시길 바래요. 그래요. 네. 수요일 날 또 힐링 카페 나와주세요. 네, 네. 왜? 네? 왜? 왜 반말하세요? 나와. 아이 선배님. 나와! 네,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, 진짜. 그리고 우리 태연 씨도. 네, 또 오랜만에 어떠셨어요? 밤에 혼자 라디오 나와서 이렇게 또 노래 잘하시는 분들 목소리도 듣고 가니까 좋네요. 네, 오늘 들으시는 분들 되게 즐거웠을 것 같아요. 네. 들으셨던 분들도. 그리고 네. 혼자 또 힐링 카페 나와주세요, 진짜. 네. 다시 모실 거죠. 알겠습니다. 특별하게. 우리 범키 씨. 네. 네, 저도 이렇게 유시 씨나 음원으로만 듣던 목소리 네. 라이브로 내 헤드폰 딱 끼고 들으니까 너무 좋죠. 너무 좋았고요. 네, 저도 다음번에 나와서 또 더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네요. 아, 좋습니다. 네 분 이제 보내드리고요. 끝곡으로 에코브릿지의 어느 날 문득 띄워드리면서 네 분 보내드릴게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